안녕하세요, 유니 아뜰리에입니다. 오늘은 모카손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재료는 제가 화면 중간중간에 실 번호를 띄울 테니 확인하시면 되고요. 도안은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 아우라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 나와서 반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한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반땀 돌아가서 한땀을 전진합니다. 계속해서 이 동작을 반복해서 줄기를 완성해 주세요. 노무라 잎 줄기도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저는 801번과 918번 실을 각각 한 개씩 섞어서 스티치를 해 나갔습니다. 롤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바늘을 뽑으시고요. 한번 꼬집어 주세요. 그리고 빨대를 끼워서 실을 18번 내지 20번 정도 감아 주세요. 롤 스티치는 좀 풍성함이 생명인데, 그래서 좀 많이 감기는 하죠.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뽑아 주시고요. 시작점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치를 손으로 조금 만져주시고요. 다시 바늘을 가운데로 해서 뽑아주세요. 그리고는 스티치를 살짝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바늘을 뽑으시고요. 살짝 꼬집어 주신 뒤 빨대를 꽂아서 18번 내지 20번 정도 감아 주시고요. 빨대를 빼시고 이렇게 실을 잘 만져서 시작점에 다시 바늘을 꽂아 주시면 롤 스티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에 실을 뽑아서 스티치를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쪽을 보는 롤 스티치를 한번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밑에서 바늘을 꼬집어서 이렇게 18번 내지 19번 실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점에 바늘을 넣고, 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불리온 너트 스티치랑 하는 방법은 같은데, 빨대를 꽂아서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해서 좀 디테일한 모카손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네번 내지 다섯 번 정도로 해서 스트레이트로 해서 모카솜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전네 번도 했고요, 다섯 번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는 모카섬은 레이지데이지를 했어요. 약간 조금 살짝 당겨서 네, 카우칭 해주시고요. 노무라입은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네,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조금 들쑥날쑥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했습니다. 만개 열매는 레이즈드 커브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삼각형 맨 안쪽으로 해서 바늘을 뽑으시고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통과하면서 실은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위쪽으로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스트레이트를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실을 감아서 실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원단 쪽으로 해서 바닥 쪽으로 실을 당기게 되면 스티치가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골고루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을 위쪽으로 해서 방향을 하셔서 실을 당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보이지 않으면 그 옆쪽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듭을 이렇게 실을 감는 횟수는 뭐 정해져 있진 않아요.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실 때는 맨 처음에 했던 루프에다가 바늘을 꽂으시고요.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면 이 스티치가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 가요. 그리고 바늘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촬영금에 스틸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레이즈드 컵 스티치를 하실 때는 스틸을 돌려가면서 하시면 더 편안히 할수 있습니다.
자, 리본의 매듭은 새틴 스티치입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새틴 스티치 해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722번과 340번씩 각각 한 가닥씩 섞어서 리본의 화려함을 좀 더했습니다. 코랄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뽑으시고요. 도안선 기준으로 꼬집으신 뒤 반대 방향으로 실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스티치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바늘을 한번 꼬집어 주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실을 감아서 바늘은 지는 방향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저는 스팽크를 스툴에 이렇게 붙여서 스툴도 예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자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